너 좀 약간 누구 닮은지 좀 생각났어. 진짜 누구? 나 여러 명 듣는데? 문채 언니. 어, 보통 진짜? 그럼 그 문채 언니 짤 한번 따라할 수 있어? 안 닮았네. 여기까지 할게요. 아내가 된장찌개를 좀 좋아해가지고 된장찌개를 줘. 된장찌개나? 계란말이 계란말이 준비했어. 슬슬 아내가 일어날 시간이 되어가지고 음식 준비 좀 해야겠다. 안녕, 난 미니롱 생활이야. 오늘 남편이랑 아침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도 나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지금 좀 기대 중이야. 그녀를 위해서 자 음식을 하나씩 이제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우삼겹 된장찌개랑 에그 돌돌말이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또 사회차다 보니까 깔끔하게 갈게요. 깔끔하게. 그리고 오늘은 또 당이 없는 복숭아 주스인데 혈당 스파이크를 좀 걱정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당이 없는 제로 아이스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중요하는 거, 아 이거 안 드시려나? 애기야, 애기 들어갈게요. 애기 아 일어났어 애기? 여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아니 또 사랑이 담긴 음식을 만드느라 좀 오래 걸렸어. 아니 너무 배가 고팠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모닝 드링크인데 또 이제 혈당 스파이크 조심하라고 제로 음료로 준비했어. 혈당 스파이크는 여보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늘 조심하고 있어. 조심하고 있어요? 어때 맛이? 괜찮아? 완전 맛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뽀뽀했어. 어때? 우리 집에 온 거 두근거려.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냥 밥 먹으면서 우리 얘기 좀 하자 오랜만에. 좋아 좋아. 가오리찜도 해줘? 가오리를 좋아했나? 우리 가오리... 애기 나 없어가지고 고래야. 어? 고래야. 가오리 아니야 이거? 고래 누가 봐도 가오리 같은데? 아 그래? 고래인데 나 이거 홍어 고래라. 좋아해 홍어? 아 내가 고래라고 하면 고래 이런 거 앉지 말고 날 안으면 되지. 천천히 나와. 아 오케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참 눈이 매력적인 것 같아. 여보도 어디서 또 이렇게 상황극 중독자를. 여기는 풀 뜯어먹는 집인데 또 요즘 사실 날씨도 덥고 내 아내한테 좀 한 끼를 좀 차려주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우와. 메뉴는 우삼겹 된장찌개랑 계란말이 이렇게 준비했어. 그리고 내 주식 파프리카 샐러드. 여보 이거 먹지도 않잖아. 상식이야? 여기 날려? 나 한식 진짜 좋아하잖아. 근데 이제 된장찌개로 준비한 게 너무 감동이고 심지어 이제 여보 국그릇에는 고기도 없어. 나만 많아. 그치? 나 이런 거 너무 감동 아니야? 나한테만 많이 푼 것 같아. 사실 나 너 테스트한 거야. 바꿔주나 안 바꿔주나. 김치찌개, 된장찌개 중에 뭘 좋아해? 김치찌개. 아 진짜? 여기다 김치만 아니, 넣어서 끓이면 돼. 아 이것도 되게 좋아해. 아 그래? 일단 먹어봐요. 어때? 진짜 녹진한 국물이야. 밥을 또 어떻게 챙겨 먹어? 배달이야 만들어 먹어? 나는 집밥도 자주 먹는데 배달 음식을 좀 좋아해. 자주 밖에서 먹더라고. 인스타 보니까 광고도 많이 하시고. 아 고기를 좋아하나 봐. 그리고 음식 말고 나 뷰티도 있고 생활용품도 있고 싸그리 나오는구나. 유튜버계 그 뭐 다이소 느낌이구나. 맞아.
다 있구나 그냥. 어. 근데 그런 유튜버가 참 좋은 것 같아. 어 맞아 맞아. 어. 제한 없이. 그러니까 피부도 좋고 하니까 또 뷰티 쪽에 좀 맞아. 이렇게 하면 너무 좋지. 이미지가 되게 좋으니까. 아 근데 피부톤이 진짜 엄청 하얗다. 어 맞아 맞아. 완전 우유 같아.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해 보통? 어 피부 관리는 나는 진짜 많이 손대지 않자 주의야. 예를 들어서 뭐가 뾰루지가 났거나 했어. 어. 그러면 그게 골반 터질 때까지 냅둬. 어. 그럼 막 짜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어. 근데 난 안 만져. 그게 진짜 중요해. 아니 근데 우리 애기는 자기 피부는 잘 관리하면서 왜 내 피부 관리를 안 해줘? 아, 이런 거 많이 먹어야 되는데 잘 안 먹잖아. 야채를 좀 야채를 많이 먹어야 돼. 잠깐만 그럼 피부에 음식에도 영향이 있어? 어 엄청. 아 진짜? 어 진짜 많이 있고 밀가루, 빵. 그러니까 여보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끊어야 돼. 치킨, 아, 고기. 아 그런 거? 많이 먹으면 돼. 구독자가 꾸준히 상승한다고 하는데 맞아 맞아 어, 어떤 식으로 지금 춤도 추거든 어. 탕후루라든지 어. 티라미수 케이크 아. 그런 이제 춤들도 추기 때문에 어. 많이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기가 근데 춤에 그렇게 막 재능은 없다고 댓글이 어. 좀 있어서 난 좀 슬펐어 나는 너무 예쁜데 춘선이 갓 태어난 기린 우리 이모 같다 이러더라고 어, 아 그럴 때 좀 상처받아? 아니 나는 더 열심히 춰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어, 나 또 춤을 좋아하는 줄 몰랐네 이따가 나랑 같이 춤추자 어 간단한 거는 나도 어, 할 수 있는데 이거 알 티라미수 아 그거 알아 티라미수 어 잘한다 어 여보랑 나랑 출 거야 어, 잠깐 했는데 처음 보는 챌린지였어 내가 뭔 소리야 이거 티라미수 이거 아니야? 우리 똑같이 쳤잖아 잠깐 몸을 이렇게 흔들지 않지 않아? 아 이것도 먹어봐 먹어줘 어? 우리 신혼이잖아 자 어때? 이거 진짜 한 거야? 어, 내가 진짜 한 거야. 진짜 맛있다. 어, 진짜? 우리 애기는 잘하는 요리 있어? 나는 카레. 카레? 응. 삼국 카레? 아, 직접 만드는 카레를 말하는 거야? 응. 어, 진짜? 야채 다 썰어서. 자기 별명 내가 만들어줄게. 뭐야? 카레나. 자기. 왜? 우리 미니가 사실 또 나는 솔직히 연기하는 걸 먼저 보게 됐었거든. 아 맞아. 그럼 혹시 뭐 방송연예과라든지 연극영화과? 아니야. 아니야? 어, 나 그냥 원래 방송하기 전에는 회사 다녔었고. 회사? 일반인이었어. 아. 우연히 타 이제 개그 채널에 연기로 뽑혀가지고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임금동을 간 거야 그 와, 영상이. 나도 봤어. 어 진짜? 어. 너도 날 알고 있었어? 어. 어디서? 그냥 멀리서 지켜만 봤지. 맨날. 나 사실 너 인스타도 들어가 봤었어. 나도. 나 팔로우 할지 말지 고민했어. 아, 그 약간 자존심 싸움. 아, 그랬던 거였어. 알잖아. 좀 설렜는데. 근데 아. 나 너 봤는데 왜 별놈들에는 나 안 불렀어? 아, 별놈들엔 너 안 불렀냐고? 페이가 비쌀 것 같아가지고. 아니야. 아, 진짜? 그럼 무료로 열정 페이 돼? 카레나부터 진짜. 그리고 오해한 거야, 여보가. 어. 나 이렇게 생겼어도 욕도 잘하고 그 연기라면 다 할 수 있지. 아, 연기라면 상관없어? 나 거기 나오는 여성분들만큼 세게 할 수 있어. 그 약간 좀 센 여자. 문대 여친데? 어, 문대 여친. 되지. 애기야라고도 안 해, 걔는. 뭐라고 해? 하리보. 아, 하리보. 작고 귀여운 젤리. 아이구미, 어디 갈래? 어? 잠깐만. 담배를 바로. 그런 거 아니야. 애기. 잠깐만, 오빠. 말해, 말해. 어, 오늘 어디 갈래? 나 오늘 그 스케줄 청담? 어, 청담? 어, 산시가 되거든. 아, 그럼 오이도 빨간 데 가가지고 사진 하나 박을까? 어? 차는? 차는? 아, 집 앞에 있는 아, 너무 좋다. 아잉! 가자, 가자, 가자. 신호 걸렸어, 따라와! 근데 잘한다. 아, 어, 할 수 있어. 어, 진짜. 어, 그럼. 연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 좀 약간 누구 닮은지 좀 생각났어. 진짜 누구? 나 여러 명 듣는데? 본채 언니. 어, 진짜? 아니야, 나 연예인 안 닮았어. 어, 아니야. 아, 이러는데. 나 좋아. 나 그 닮았다는 소리 자주 언니. 들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닮은 사람이야. 그럼 그 문채 언님 짤 한번 따라할 수 있어? 안 닮았네. 너 누구 닮았다는 사람 들었어? 진짜 많이 듣는 사람 있어. 함은정님. 어? 함은정님 티아라에. 티아라? 아, 나 그럼 밸런스 게임 하나 해봐도 돼? 어, 나 너무 좋아해. 남산을 걸어서 왕복하는 박보검 vs 페라리 타고 오이도 가는. 나 페라리. 진짜? 타고 오이도 가는 너? 나선욱이야. 어, 나 나선욱. 아, 진짜? 어. 근데 그냥 문대 여친 맞네. 나 페라리.
생활이 좋아. 아 진짜? 예쁠 것 같아. 약간 내가 이미지가 뭔가 좀 거친 이미지는 아니잖아. 아 그치. 막 그러다 보니까. 애기 같으니까. 맞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차감 있는 차가 좋아. 아 진짜? 하차감 있는 차는 버스 타면 되는 거 아니야? 남자친구가 그러면 차가 없어. 그건 괜찮아. 그건 상관없어. 왜냐면은 나 내가 운전하는 걸 좋아하고 내가 차를 좋아하잖아. 데려다주고 이거 되게 좋아해. 맞아. 아, 진짜? 운전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난 나를 데리러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우리 미니가 또 소개팅 프로그램에 또 나간 적 있었잖아. 맞아. 그거 거기서 좀 완전 좀 화제가 되지 않았었어? 뭐였지? 나 소개팅 좀 많이 나갔어. 야! 결혼을 했으면 임마 집에 있어야지. 자기가 확신을 안 주잖아. 아 진짜 나 헷갈리게 하고. 아 너 집도 하차감이 좋아가지고 집 나가는 거야? 그러면 혹시 제일 기억에 남는 소개팅 있어? 그 누구시지? 홍 박사님. 그분이랑 한 소개팅. 훈이 조훈님. 훈이랑 언제 소개팅을 했어? 조훈님이랑 소개팅 한적 있어. 어디서? 밖에서? 아니 촬영으로? 촬영으로 소개팅을 했는데 그때 이제 내가 그냥 너무 솔직하게 말해버렸지. 이창호 오빠가. 아 창호 형? 이상형이라고 했거든. 그 소개팅에 그 상처를 좀 줬어. 이창호 vs 나선우. 창호 오빠? 여보도 이상형은 카레나잖아. 아닌데? 카리나 대 카레나. 난 카레. 뭐라는 거야? 창호 형 어떤 부분이 좋은데? 빈틈 있는 듯 하면서도 약간 섹시한 듯 하면서도 귀여워. 쥐상을 좋아하는 거야, 쥐. 쥐상도 좋아. 뚱지는 어때, 뚱지? 나 좋아. 나 동물상 다 좋아. 아, 그래? 나 여러 동물 있거든. 그 나 하나밖에 모르겠는데? 아, 뭐? 야! 근데 그것도 있어. 유튜브 하면 좀 살쪄. 왜? 밤에 편집을 하다 보면 뭘 먹게 되더라. 맞아. 맥주도 먹고, 치킨도 먹고. 근데 너는 그러면 지금 다 혼자 해? 거의 90%는 내가 혼자 하는 거야. 그냥 이제는 내가 가면 되겠네. 근데 나 댓글에 누구랑 같이 좀 먹어라, 보고 싶다 이런 말이 많아. 진짜 나랑 같이 가면 되겠다. 너 잘한다. 너 100만 찍겠다. 그러면 우리 미니만의 플러팅 기술이 좀 있나? 나는 일단 쉬운 걸 부탁한 다음에 쉬운 걸 부탁해? 그리고 엄청 칭찬해줘. 그냥 약간 남자한테 칭찬은 엄청 무서운 거야. 아 그래? 예를 들어서 이거 손이 안 닿아. 선우 오빠 혹시 이것 좀 꺼내줄 수 있어요? 오빠 꺼내줄게. 오빠 감사합니다. 우와 나 뭔가 쉬운 걸 되게 오빠 덕분에 이거 했어요. 리액션이 기계맥이구나. 장점을 많이 보려고 해. 그 사람의 장점을? 나의 장점은 뭐야? 목소리가 진짜 좋아. 진짜? 약간 그 지창욱. 약간 요런 느낌 계열의 목소리를 가지고. 같은 욱이긴 해. 그러네. 지창욱, 나선욱. 그럼 나 너한테 전화해도 돼, 아침마다? 아침마다? 너 왜 일어났어? 목소리 진짜 좋다. 일어나야지, 출근해야지. 목소리가 진짜 좋아. 영상통화 말고. 영상통화는 괜찮아? 아니 되는데 그래도 조금. 나도 너 칭찬 한 말 할까? 좀 뭐랄까 굉장히 리액션이 참 좋다. 눈이 그리고 이쁜 것 같아. 아 진짜? 고마워. 갑자기 왜 이렇게 칭찬해. 너가 칭찬 두 개 해줘서 나도 두 개 해줬어. 우리 애기 진짜 우리 풀빌라에 와줘서 너무 고맙고. 마지막으로 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 뭐 하고 싶은 말이나. 맛있는 거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나는 진짜 여보를 보고 싶었어. 아 진짜. 왜냐면 나는 여보를 못 봤단 말이야. 아 그래? 우리가 인연이 계속 없었어. 우리 다음에 진짜 어떤 콘텐츠나 이런 걸로 또 만나면 그때 우리 말 놓자. 알겠어.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워. 안녕. 오늘 풀빌라 한식 밥상으로 받아보셨는데 어떠셨는지? 제가 평소에 한식 진짜 좋아해서 너무 좋았고 맛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짭짤하면서 그래서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남산을 왕복 35번 걸어서 데이트해야 하는 이창호, 제 우리도 페라리 타고 데리러 오는 남원호. 뭐야? 나 지금 자기라고 얘기했어. 아 그래? 나 솔직히 이거는 여기선 지고 싶지 않거든. 나선우 김원시 솔직히. 아 이거 진짜 솔직히. 진짜? 너무 더러워. 그리고
근데 이거 김치가 내가 한강에서 자주 먹던 팩김치랑 비슷하게 생긴 조그만 소형 팩김치 있잖아. 우리 엄마 김치. 너무 맛있더라. 지금 밥 먹었는데.